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한달치의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부산 콘서트에서 왜 웃었을까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정말 수천 명의 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대가 꾸며졌죠. 그런데 부산 콘서트 다녀온 팬들 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임영웅 씨가 무대에서 막 웃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미스터트롯 탑6 단체 무대 깊은 밤을 날아서 노래를 부를 때 이 정동훈 씨 솔로 부부리에요. 그때 이제 나머지 멤버가 딱 앉아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이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영탁 씨도 똑같이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멤버들이 다 웃음을 띄었다 이런 얘긴데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씨앗 호떡을 먹고 이 씨앗이 이에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친형제라도 그러기 힘들 텐데 영탁 영웅님 사랑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웃기고 흐뭇하네요. 울 영웅님과 영탁님 참 좋은 형제 같아요. 콘서트에서 임영웅님이 왜 이리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탁, 임영웅 전생의 부부였다.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정동훈이 노래할 때 멤버들이 막 웃길래 동훈군 노래하는 게 귀여워서 웃나 했어요. 영웅님이 씨앗 호떡 너무 맛있다고 부산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먹고 싶어요. 씨앗 호떡 먹고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던데 역시 히어로 짱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님 부산 씨앗 호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아이디 남대문 야채 호떡, 청주 쫄쫄 호떡, 군산 중동 호떡, 울산 왕 호떡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씨 콘서트 할 때 딱 두 개만 챙기세요. 마이크와 이쑤시개. 제가 대낮에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